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한 남자 제이코입니다. 교도소발 집단 대규모 감염은 태국의 3차 유행 물결을 더욱 거세지게 만들었습니다. 인기 연예인뿐만 아니라 국제대회 참가를 목표로 훈련 중이던 태국의 국가대표 선수들까지 감염을 피해가지 못할 정도로 COVID-19의 습격은 상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백신 도입과 접종 속도에도 보다 진전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그리고 3차 대유행이 멈추지 않는다면 오는 7월을 기해 격리 없이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계획은 전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3종 세트 꼭 부탁드릴게요. 그렇다면 태국의 백신 접종 진행 상황은 어떨까요? 태국 보건부 식품의약품위원회 사무국이 지난 5월 13일 미국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mRNA-1273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실리파마 회사에 의해 태국에 수입되는 모더나 코로나 백신 mRNA-1273은 안전성, 품질, 유효성 등이 인정되어 2021년 5월 13일자로 태국에서 사용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지금까지 태국에서 승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시노백, 존슨앤존슨에 이어 모더나를 포함해 4개 제품이 되었습니다. 이 백신은 사립병원협회사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또한 모더나 백신은 18세 이상에게 권장되고 있으며 백신 접종에 부적절한 사람은 심각한 급성 알러지를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접종받은 팔의 부위의 통증, 붓기, 신체 피로, 두통, 근육통, 오한, 발열, 현기증, 메스꺼움 등이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증상은 백신 접종 1, 2일 후에 발생하며 2, 3일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합니다. 한편 지금까지 조사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효과는 62에서 90%인 것에 비해 모더나는 94.5%, 화이자는 95%로 알려져 있으며 가격은 아스트라제네카 $4, 화이자 $20, 모더나 $38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보관 온도에서는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 환경에서 최대 6개월 보관이 가능하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가정용 냉장고 정도의 온도인 2도, 8도 사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한 반면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에서 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어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관도 용이하고 가격도 저렴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태국 사립병원협회는 코로나19 백신 유료접종 가격을 모든 사립병원이 동일하게 2회 접종에 3,000바트로 통일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접종 계획으로는 모더나 백신을 모든 병원이 동일하게 2회 접종하는 데 요금을 3,000바트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립병원의 차롬 회장은 백신 접종 가격과 주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사립병원협회를 대신해 정부 제약기구가 미국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구입을 위해 주문을 했습니다. 사립병원은 백신 비용과 병원 서비스 비용 그리고 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코로나 백신 보험을 포함 2회 접종에 약 3,000바트를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더나 백신은 5월에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아 9월 또는 10월에 수입될 예정입니다. 태국 명문 탐마사대 학생회는 지난 5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시노백 백신을 접종받은 간호대학생 88명 중 9명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3일과 5월 5일 간호학부 2학년 88명이 탐마사대학병원에서 중국 시노백 백신을 접종받았으며 이후 7명에게서 호흡곤란, 피로감, 신체 일부 마비, 무기력, 근육통, 가슴 통증, 얼굴 경련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다른 2명은 가벼운 부작용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이들은 모두 회복되었으며 당시 발생했던 부작용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접종 약 14시간 후에 호흡곤란과 숨가쁨이 있었습니다. 접종 30분 정도 후에 숨가쁜 증상, 다음날에는 몸 일부가 마비되는 현상이 있었고요. 접종받은 날 주사를 맞은 팔이 저렸고 그 후 2일에서 10일 사이에 양손 손가락과 왼발이 저렸습니다. 접종받은 날 무기력, 두통, 신체 통증이 발생한 일이 있었고요. 접종받은 날부터 3일째까지 숨가쁨과 약간의 가슴에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접종받은 날부터 3일째까지 호흡곤란과 무기력이 지속되는 현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저질환으로 알러지가 있었으며 접종 후 하수증과 몸이 늘어난 현상이 있었으며 2일 후에는 손발에 저림 현상이 있었고 저녁에는 몸이 늘어지고 피로감이 증가하고 눈 경련, 입 경련, 팔의 무기력과 다리 무감 같은 증상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가벼운 증상 2명은 접종 후 현재까지 주사 부위에 맞은 약간의 통증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 백신 접종 시
고장이 발생했을 때를 담보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 동안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부작용 보험 계약 건수가 5만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태국 보험위원회 사무국 아파콘 부국장은 보험상품감시위원회와 보험사업진흥위원회가 정부에 백신 접종 신청 접수 개시와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험 구매 추세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3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판매한 코로나19 부작용 보험 건수는 5만 건에 불입 보험료는 2,200만 바트에 이르지만 아직 보험금 청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가 도입한 백신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백신 부작용 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물론 백신 접종 예약률이 낮은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태국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집단 면역을 달성해서 코로나 확산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싶다고 예약한 인원이 정부 목표의 1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백신 유용성 등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것입니다. 보건부 통고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당시 7월 개시 예정인 백신 집단 접종 예약을 마친 사람은 173만 527명이었으며 이는 정부가 우선 접종 대상으로 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과 7가지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이렇게 총 1,600만 명의 10%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틴 보건부 차관은 이러한 백신 접종 예약 부진에 대해 예방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하면서도 형제 자매 여러분, 노인과 7가지 만성질환이 있는 그룹을 돕기 위해 2주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감염되면 사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며 백신 접종에 참여하도록 호소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워낙 낮다 보니 백신 접종을 법으로 강제하는 도까지 나왔습니다. 태국 동북부 부리람도는 지난 5월 14일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고시를 발령했습니다. 또한 이것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기소되어 형벌과 벌금 모두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리람 도청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를 위해 부리람에 거주가 있는 거주자 또는 이를 위해 부리람에 거주한 사람들을 포함한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위험 평가서를 제출하고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백신 접종을 신청하도록 촉구했습니다. 5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징역 1개월 또는 1만 바트의 벌금 또는 쌍벌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방법은 자원봉사자에 의한 호별 방문, 온라인 등록 또는 도내 병원이나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접종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보건소나 질병관리국 직원이 신청자에게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 장소에서 특정 날짜에 접종받으라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받은 신청자가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만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쌍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태국 국민 건강보장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태국인의 권리를 포함해 모든 국민을 돌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로 사망했을 경우 보상금은 40만 바트이며 장애가 발생할 경우 24만 바트, 부작용 증상이 지속될 경우 10만 바트까지 보상하며 청구 후 5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태국 정부는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5월 12일 아누틴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백신위원회 회의에서 승인되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국내 공장에서 6월부터 생산하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로 사용하여 6월 7일부터 60세 이상 노인 약 1,170만 명과 심장질환, 암, 당뇨병, 중증비만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을 약 430만 명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사와 태국이 계약을 맺은 것에 따라 총 6,100만 회분의 백신을 몇 달에 걸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백신 수급이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사전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접종 예약은 라인 전용 앱이나 병원의 연락 등에 의한 예약이 필요하지만 지난 5월 1일 예약 접수를 시작해 10일까지 170만 명밖에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예약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백신 접종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약이 주춤하는 배경에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예약 방법을 모르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태국 교육부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6월 1일 이전에 전국에 있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60만 명의 교사와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수파폰 차관은
태국에 있는 학생 수는 800만 명에 달해 고위험군에 속하고 개교를 앞두고 아직 염려가 된다고 말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기 시작 전에 모든 교사와 교육 담당자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학기를 준비 중인 교사들에게는 만약 교사가 감염되면 교육과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교사의 감염이 학생에게 전염될 위험이 있다. 모든 교사와 관계자는 정부와 보건부의 조치를 엄격하게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사 및 교직원 대상 코로나 백신 접종은 방콕 등 가장 감염 위험이 높은 최고 수준 엄격 관리 지역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승려들에게도 백신 집단 접종이 실시되었습니다.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는 사원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승려들은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것으로 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주요 백신 접종 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승려, 7가지 만성질환이 있는 승려, 최고 엄중 통제 지역에 있는 승려 등입니다. 이들에 대해 5월 19일 우선적으로 350명에 대해 백신 접종을 실시했으며 알러지 반응이나 부작용이 나타난 승려는 없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외국인 여행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인 푸켓의 백신 접종은 순조로운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19일에는 감염자 제로였다며 자축하는 메시지가 페이스북에 게시되었는데요. 푸켓에서는 외국인 여행객을 받아들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집단 면역을 갖기 위해 도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계속하고 있는 것 외에 도내 양성자 제로를 목표로 외부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음성 증명서 또는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고 태국 정부는 현재까지 푸켓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22%라고 밝혔습니다. 푸켓이 서둘러 외국인 개방을 하기 위해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는 반면 방콕의 외국인들에게는 백신 접종 순위는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최근 태국 보건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에는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발표했었지만 실제로 방콕에서 외국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시기는 8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콕시청 빤누르디 보건국장은 방콕시에서는 태국인 외에도 외국인과 노숙자에게도 백신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선적으로 태국인에게 먼저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8월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심각해지는 3차 유행은 태국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외국인의 관광객 개방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과연 무난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피팟 관광체육부 장관은 태국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을 격리 없이 받아들이는 샌드박스 모델을 푸켓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계획에는 변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태국 국내에서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 중이고 매일 전국에서 1일 평균 2,000명대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 감염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샌드박스 모델 실시 예정에는 변경이 없으며 이 캠페인은 다른 지역의 시험 모델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렇게 태국 정부는 7월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 푸켓에서 외국인 여행자를 받아들인 다음 10월부터는 방콕이나 파타야 등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은 방콕, 파타야가 포함된 촌부리, 치앙마이, 수라타니, 코사무이, 코팡안, 코따오가 포함됩니다. 차암이 포함된 페차부리, 후아인이 들어가 있는 뿌라쭈압 키리칸, 크라비, 팡아, 부리람, 푸켓을 포함한 10개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았으면 목적을 불문하고 격리 없이 외국인 여행자를 받아들인다고 공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되려면 대상 지역 주민의 70% 이상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고 하루 신규 감염자가 200명 이하가 되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편 라용도에는 꼬사메시 5월 18일부터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인 관광객과 태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내 관광입니다. 이 섬은 코로나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4월 27일부터 임시 폐쇄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후 실시된 선별검사에서 감염자가 확인되지 않아 3주 만에 이 섬 주민이 아닌 사람들의 입도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코로나 감염자가 나올 위험이 있어 여행자에게는 체온 체크,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타이차나 및 모차나 등 추적 응용 프로그램 사용 등의 조건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꺼사멧은 라영도에 속해 정부의 방역조치 구분에서는
두 번째 최대 통제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식당의 식사는 양한 2-3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때 방역 모범국으로 전 세계 찬사를 받던 태국인들을 입국 금지시킨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태국을 제일 먼저 입국 허용 대상 외국인으로 지정했던 일본이 다시 입국 금지를 해버릴 정도면 태국의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이 되실 듯합니다. 5월 18일 일본 외무성은 코로나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태국 등에 대한 감염 위험 정보를 위험 수준으로 높이고 이들 나라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이 되는 국가는 태국을 비롯해 캄보디아, 스리랑카, 동티모르, 몽골, 그리고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소엔틸레스제도에 위치한 섬나라 세인트루시아,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 위치해 있는 섬나라 세이셸을 포함한 7개국입니다. 현재 태국은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일본 정부는 자국인들에 대해 이들 7개국에 대해 레벨 3인 여행 중지 또는 여행 취소 권고를 요청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5월 21일 자정을 기해 7개국에 14일 이내에 체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본에 입국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일본인의 입국은 허용되며 특별 영주자 및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 코리나시아TV에서 준비한 태국의 코로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태국 정부에서는 예정대로 7월부터 푸켓 샌드박스 모델을 시행한다고 했지만 현재 백신 접종 속도와 접종률로는 과연 실현이 가능할지 여전히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설사 태국에서 격리 없이 외국인 관광객을 예정대로 그대로 입국을 허용한다고 해도 여행 일정을 마친 후 본국으로 귀국해서는 열애 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면 이는 한국인들은 물론 대다수의 외국인들에게도 태국을 방문하는데 큰 장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백신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백신 접종에도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3차 유행의 큰 파도는 여전히 강한 물살의 흐름으로만 가고 있어 안타깝기만 할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다음 방송에서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는 코리나시아TV를 더욱 힘이 나게 합니다. 아름다운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